자, 요번에 진행해볼 게임은 러브 초이스라고 하는 게임인데요. 스팀의 평가가 굉장히 높아서 예, 좋고 거기다 리뷰라든가 뭐 댓글 막 그런 것들도 꼭 해보셔야 합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막 그런 평가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러브 초이스라고 하는 스팀 2200원짜리 게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러브 게임, 러브 디스턴스, 그리고 뭔지 모르겠는데 에 뭐식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번역이 안 돼 있다 그래요. 그래서 1, 2번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물론 뭐 할 수야 있겠죠. 근데 번역이 안 돼 있어서 어쨌든 1챕터, 2챕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러브 게임 첫 번째 스테이지, 스테이지? 이거 뭐라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에피소드, 러브 게임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잼. 나는 게임 개발자다. 오늘은 게임잼 이벤트에 참가 중이다. 주인공인가봐요? 게임잼은 게임 개발 이벤트인데 참가팀들은 48시간 안에 주어진 주제의 게임을 제작 후 제출해야 한다. 아, 이런 거 실제로 있죠. 예, 실제로 있는 대회예요. 여기서 나오는 게임들이 제가 가끔 하는 병맛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데이트하기 게임 또는 뭐 집 때려 부수기 게임 막 그런 거, 그런 게임들이 보통 여기서 나와요. 자, 그래서 가끔 운이 좋다면 게임잼 이벤트에서 여성 개발자들과 한 팀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 개발팀은 그런 경우가 아니다. 게임잼 이벤트는 금요일 오후에 시작되는데 대부분 게임 개발팀들은 게임 설계를 위해서 밤을 지새우고 있을 거다. 우리 개발팀은 좋은 방안을 줄곧 모색했고 마침내 개발 노선을 정하는 데 성공해서 모든 일이 순조로웠다. 이제 각자 휴식을 취하기 시작했고 나는 주위를 둘러봤다. 먼저 그녀에게 우리 개발팀이 바로 옆자리라고 알렸다. 뭐야, 나는 이 사람이 주인공이라서 같은 동성 개발자들과 같이 팀이 되면 좋다 그런 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주인공이 이 사람을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 거였네요. 그래서 알렸고 보아하니 그녀 개발팀은 열정적으로 논의 중인 것 같다. 그러다 갑자기 그녀의 팀원 중 하나가 지금부터 10분 정도 쉬고 난 후에 계속 작업합시다 라고 외쳤다. 그녀의 팀원들은 자리를 뜨기 시작했고 남은 건 그녀 혼자가 쓰고 있는 메모들이었다. 지금이 저 여자에게 다가갈 좋은 기회야 라고 생각했다. 야, 이거 여유 있는데? 이거 되게 바쁠 텐데. 다들 여기서 우승하거나 입상해가지고 좋은 개발자 또는 취직 그런 걸 위해서 굉장히 바쁘고 힘들 텐데 이 와중에 이런 생각을 또? 엄청난 놈이네, 어떻게 보면. 시작에 앞서 내 머리카락과 옷의 상태를 확인 후 최대한으로 부드럽게 미소를 지어봤다. 그녀의 옆에서 걸어가며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기 위해 노력한다. 안녕하세요, 저는 땡땡땡입니다. 우리 친구 하실래요? 저희 팀의 개발 노선에 대해서 들어보실래요? 처음부터 이렇게 나가는 건 조금 별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게 낫지 않을까. 저희 팀의 개발 노선에 대해서 들어보실래요? 저는 2번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2번입니다. 그녀와 어색한 분위기를 보이긴 했으나 내 말에 귀를 기울이며 반응하기 시작했다. 흠, 나쁘진 않네요. 관심 없습니다. 게임잼 이벤트가 끝난 후 난 그녀를 위챗을 통해서 찾아냈다. 아, 이거 위챗 같은 경우는 뭐라 해야 될까, 중국 메신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카톡에서 그녀의 뭔가 게임 참가 그 행사 있잖아요. 행사 참가 닉네임을 보고 카톡에다가 닉네임을 딱딱딱 이렇게 쳐가지고 그녀를 알아낸 거야. 프사 같은 걸 보고. 네, 그런 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처음에 우리는 어색함을 느끼긴 했으나 곧 서로 팬팔하게 되었고 그 후 서로의 비밀과 기분을 나누기 시작했다. 비록 내가 게임잼 이벤트에서 수상하진 못했으나 여전히 내가 승리자라고 내 친구들이 말해줄 때 기분이 좋았다. 내가 그녀를 만난 건 행운이 크게 따른 것이라는 점을 내 스스로가 반박할 수 없었다. 2주 후 우리는 위챗에서 줄곧 문자했다. 그녀와 나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을 때 아마 우리는 함께 영화를 보고 같이 식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예감이 왔다. 즐거움은 없네. 오늘 상사가 나한테 잔소리했어. 난 그저 지시대로 했을 뿐인데 그런 게 내 잘못으로 되지 말았어야 했어. 네 상사들이 널 부당하게 이용하고 있어. 아마도 그건 오해일 거야. 보통 이런 경우에는 맞장구를 쳐줘야 돼요. 네가 다 오라. 네가 맞아. 네 잘못 없어. 그 사람들이 나쁜 거야. 그러면서 같이 까주고 그래야 되는데 근데 이 선택지들은 딱히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중에서 뭘 해야 될까? 그러니까 예, 공감해주는 거죠. 근데 이런 걸 해버리면 너무
너무 약간 부의 의식을 좀 심어주지 않을까? 난 2번이 좀더 끌리는데, 오케이, 1번. 둘다 솔직히 별로예요, 저는. 나였으면은, 무슨 일인데? 막 들어가면서 제대로 듣고 막 편들어줬을 건데, 조금 애매해. 아, 일시파자고. 자, 부당하게 이용하고 있어? 그런데 넌네 상사들의 실수를 책임지고 있지. 그렇게 항상 이런 식으로 될 테지. 아무튼 상사가 화를 낼 필요가 없다. 이게 다가 아니야. 게다가 동료들은 하나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아. 어쩜 다들 그리 맹목적으로 윗사람들에게 충성스러운지. 아무도 자기 상사에 대해서 화가 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아마도 다들 무슨 일이 생긴지 확실하게 몰랐을 거야. 너무 둘다 분석적이야, 좀. 이런 분석적인 반응,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상대는. 그러니까 그들은 다 자기 상사들한테 밉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리고 이거는 확실하게 몰라서 그냥 얼떨결에 맞장구 치고 막 그런 거다. 라는 건데, 둘다 별로네요, 예. 둘다좀 별로긴 한데, 이 중에선 그나마 2번으로 하자. 자, 2번. 내 생각엔 네 동료들은 연관된 건 아니야. 아무래도 무슨 일이 생긴지 정말로 모를 뿐인지도 모르겠다. 나 지금도 기분이 나빠. 이번 주 주말에 나랑 같이 나가볼래? 기분 전환을 위해서. 난 우리가 좋은 시간을 보낼 거라고 확신해. 그래, 좋아. 좋아. 푸사 되게 귀엽다. 그지 않아요? 영화 보는 게 좋겠지? 스틸맨, 액션이고요. 운수 좋은 개노답 소녀들. 러브 코미디. 주모, 호러. 일단 이 게임을 하면서 이 여자에 대한 힌트가 나온 게 없어요. 그렇다는 거는 제가 볼땐 러브 코미디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뭔가 난 무서운 게 좋아라든가 그런 거를 스쳐 지나가면서 한마디라도 했으면 모르겠는데 이런 게 아무것도 안 나왔으니까 제가 볼땐 러브 코미디 같아요. 아, 여잔 역시 액션이에요? 그래요? 아, 근데 또 게임 개발자다 보니까 이게 좀 끌릴 수도 있어. 제가 볼땐 러브 코미디. 좋은, 그럴 수도 있겠다. 내 생각엔 이 영화가 좋아 보이네. 알았어. 이번 주 주말에 보자. 알았어. 조금 반응이 밋밋하다. 어머, 그 영화 나도 보고 싶었어. 막 그런 거를 좀 기대했는데. 이미 영화 티켓 2장 샀어. 아마도 맛집 같은 끌린 레스토랑을 영화관 근처 어딘가에 있는지 알아봐야겠어. 나는 전혀 각오가 안 되었고, 애초에 내가 가능한 최대로 찾아봐야겠다. 미니게임, 맛집 가게들 정확히 클릭하시고, 질 나쁜 가게들을 피하세요. 좋아요. 첫 번째 당신의 데이트를 위한 준비. 플레이. 뭐야, 어떻게 하는 건데? 11개를 찾는 건가? 이건가? 아하, 별 5개짜리. 뭐야, 내려오는 거를 그냥 맛집을 찾는 건가 보네. 이런 식으로. 되게 쉽네. 진짜 말 그대로 그냥 평범한 미니게임이네. 요거, 요거. 매우 쉽네요. 나중에 여러 가지 미니게임들이 나올, 어우, 야, 세개 같이 나와. 나오면서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거 뭐야? 갑자기, 갑툭튀, 뭐야? 헐. 아니, 이거. 집중? 이거? 이거. 오케이, 좋습니다. 갑자기 왜 이래? 장르 모임, 이거죠? 자, 이거. 이거. 뭐야? 없어? 저거였는데 분명 뭐야? 방금 뜬거 뭡니까? 방금 뜬거 눌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가? 아, 뭐야? 이건 맛 없는 별점인가 저건? 아, 뭐야 이게? 아, 갑자기 왜 이러시는데요? 아, 저기요? 지금 비연시 아니었어요? 이 게임? 이건 뭐야 이거? 이거 왜 나오는데 이거? 이거 뭔데 이거? 저기요? 아니 미연시라면서요? 아, 진짜. 아니 왜 갑자기 게임 장르 왜 이럼? 아, 줄어들잖아, 자꾸. 아직 기회가 있구나. 이거. 아, 뭐야. 난더 찾아낼 수 있어. 다시. 요번엔 제대로 하자. 자, 갑니다. 이런 게임은 보통 딱 레파토리가 정해져 있어요. 알고리즘이 그대로야. 그래서 아까 골랐던 거를 안 고르면 아마 될 거예요. 이런 게임이, 이런 단순한 게임이 랜덤을 넣어놨을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 다른 걸 고르면 될 거예요. 아니 채팅창 봅니다. 오, 씨. 네, 이렇게 채팅창을 보면서 놓치죠. 네, 채팅창 보는데 여러분들을 안 믿은 것뿐이죠.
이건 쉬워. 이런 건 쉬운데. 자, 그리고 다음.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건데. 이거 왜 없냐고? 이거 이상한데 이거? 이거 막 이런 데 있는 거 아니야, 이런데? 아, 분명히 따라갔는데 없다. 그렇다는 거는 막 어디 숨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몇 번입니까, 여러분들? 보신 분 있습니까? 1번? 3번? 3번? 오케이, 3번. 뭐야? 이상하다. 나만 못 따라갔나요? 이상하네. 그냥 위로 올린 거라고요? 아, 모자에 붙어 있었다고. 아, 그런 거야? 아, 그런 거구나. 자, 그렇다는 건 요번 것도 쭉 따라가기만 하면 처음 그거는 정답이라는 거지. 자, 아까 제가 골랐던 게 이것과 이것이었어요. 근데 요번 거는 뭘까요? 2, 3. 오케이, 2, 3. 2, 3. 진짜네. 뭐야? 여러분들 뭔가 이상한데? 이 게임 해본 거 아니에요? 자, 10개인데, 이 정도만 합시다. 이런 게임에 보통 이런 게 그렇게 중요한 비율을 차지하진 않을 거야. 아마 제가 볼 때는 50% 이상은 맞춰야. 딱 10개가 아니고 11개인 걸 봤을 때 5개가 기준인 거야. 그래서 6개 이상이면 성공. 뭐 그런 식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볼 땐 이 정도만 하면 돼요. 충분해. 이 정도면 괜찮아. 오늘은 데이트하는 날이다. 그녀 옆에 앉아있는 게 처음이라서 그런지 가슴이 요동치는 게 제어가 안 된다. 쉽진 않지만 요동치는 가슴을 진정시키기 위해 노력하면서 동시에 영화에 집중한다. 영화는 막을 내렸고 우리는 모두가 떠날 때까지 좌석에 계속 앉아있었다. 흥미로운 영화였는 것 같아.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 아, 이런 평은 조금 애매한데요? 너무 재밌었어. 막 이런 거 안 나오나? 그럼 다음 뭐야? 근처에 좋은 맛집 하나 알아. 스촨 훠궈, 광동 딤섬, 동남아시아 요리, 초밥, 이렇게 있는데 네 가지의 음식 중에서 이것도 힌트가 딱히 나온 게 없거든요. 이 여자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 이럴 땐 무난한 건데. 무난한 거 뭐가 무난하죠? 이거 다 올라가면 시간 제한이 있는 거 아니야? 이거 골라야 될 것 같은데. 답은 딤섬이다. 일본? 초밥? 이 시국에? 김치? 중국인이니까 버거? 아니면 딤섬? 오케이, 그러면 저는 딤섬, 광동 딤섬, 광둥이구나. 광동 딤섬 먹겠습니다. 좋아, 난 까다롭지 않아. 좋은 것 같은데? 그냥 평범하게 괜찮단가? 달빛이 그녀의 얼굴 쪽으로 은빛으로 나타나며 물들었다. 그녀 얼굴을 쳐다보는 동안 내 심장 박동이 요동침을 느낀다. 우린 점점 더 가까워졌고 이미 우리들 사이에 서로를 위한 이해의 심이 함께한다는 점은 굳이 말할 것도 없다. 지금 어떠한 것도 말할 필요가 없다 생각한다. 좋아해. 손 좀 만져도 돼? 다리 참 아름답네.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상황에서 저는 3번을 고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라면 3번. 하강? 왜 이렇게 변태 같냐고요? 3번? 2번? 2번, 1번 골고루네 그냥. 제가 볼 땐 3번 같은데. 아, 그니까 손 좀 잡아도 돼가 아니고 손 좀 만져도 되는 좀 글다. 예, 긁긴 하다. 아, 다리 참 아름답대. 하여튼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리가 아름답다뇨. 근데 진짜 이거 골랐다 오해 사는 거 아니야? 어머, 이런 변태 내 다리만 본 거야? 그러면서 찰싹하고. 그러면 갓겜. 근데 그럴 리는 없고. 자, 3번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정상적인 것 같아요. 3번. 반응이 좀... 그날 밤 우리는 사랑에 빠졌다. 잘 된 건가? 뭐야, 잘 됐나 본데? 뭐야, 이거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넘어가는 건가? 우린 서로 수많은 대화를 나눈다. 우린 언제나 동일한 관심사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다. 우린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싶어한다. 가봐야 돼. 선택지 없네요. 어딜 가봐야 돼, 갑자기? 잘 가. 끊는다는 건가? 싸운다. 슈알라 슈알라 슈알라. 니치 파로마. 슈알라 슈알라. 뭐야, 골라야 되나봐요? 골라? 이러면 되나? 슈알라 슈알라 슈알라.
뭐야, 이거 한국어 패치 잘안된거 아니지, 설마? 원래 이런 거지? 점점 사이가 나빠지는 관계를 표현한 것 같은데요. 쪽방매야. 그녀는 여전히 나한테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난 작은 문제들을 하소연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다. 아무튼 그녀는 그랬던 것 같다. 그녀같이 영리한 여자라면 저런 작은 일들쯤은 알아서 할줄 알아야 한다고 믿는 편이다.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그녀는 언제나 화가 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오늘 상사 나한테 잔소리했어. 난 그저 지시대로 했을 뿐인데. 그런 게내 잘못을 되지 말아야 했어. 뭐야? 어허? 뭐지? 아까랑 똑같이 골라볼게요, 이건. 같은 방식의 흐름의 대화인데? 예전이랑. 책임지고 있지. 어, 뭐야, 똑같아. 이게 다가 아니야. 뭐지?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아. 뭐야? 요번에도 그냥 아까랑 비슷하게 골라볼게요. 연관된 거 아니고, 모를 뿐일지도 모르겠고, 점점점. 앵무새인가? 누군가와 함께 같이 살게 되면 처음에는 알지 못한 조금의 결점들을 알게 된다. 커플들 사이에서 크든 작든 문제는 항상 발생한다. 내가 그녀에게 굽히든, 그녀와 내게 굽히든, 세 번째 정답이란 없다. 안 그런가? 내가 일을 마치고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자기가 좋아하는 TV, 아니, 자기가 좋아하는 한국 TV 드라마를 보고 있었다. 오, 한유. 다 먹은 텅빈 음식 상자들과 화장지들이 지저분하게 돋쳐 있다. 정말 피곤해. 못 알아챈 척이나 해야겠다. 이런 젠장, 저걸 나 혼자 다 치우게 생겼구나. 뭐야, 둘다안 좋은 거지 않습니까? 뭐지? 둘다 별로야. 우리 자기가 잘 쉬는 거 같다. 내가 치워줘야지. 막 그런 게 없네요. 둘다 나쁜데. 그래도 이렇게 말하면서 치워주는 쪽이 낫지 않을까? 그래서, 근데 이걸 겉으로 막 말할 것 같은데. 파리. 그러게, 저 뭐, 뭐길래? 뭘 닦았길래? 이상하네. 시간 참 빨리 가네. 우리가 만난 지가 벌써 3년이야. 3년 전, 우리는 게임잼 행사에서 만났지. 사실 난 네가 나한테 말 걸기 전에 몇번 둘러보던 거 알아챘어. 오, 솔직히 말하자면 네가 처음에 나한테 말 걸었을 때난 편하게 느끼진 않았어. 그때 넌좀더 자연스럽게 행동했어야 됐어. 이거 뭐 빨간색인 거 보니까 이거 제가 잘못한 거를 알려주는 것 같은데요. 좀더 자연스러운 대화. 이 부분에서 그 이후 우리는 서로 더 많이 채팅하기 시작했지. 그렇게 서서히 넌 내가 제일 많이 대화한 사람이 됐고, 지금도 우리가 처음 데이트했던 날을 기억해? 그때 기분이 정말 혼란스럽더라. 이것도 잘못했어. 보니까 네가 나를 위해 준비한 게 전혀 없어 보이길래 나한테 그냥 관심이 없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어. 그렇다는 거는 아까 그 카톡 하는 거 그거는 잘한 게 맞는데 그전 거랑 그 다음에 그 다음 거랑은 잘못했네. 준비를 잘해야 된다. 우리가 처음 손잡아 본 시간을 기억해? 아름다운 밤에 그래서 좋았지만 네가 굳이 불필요한 말을 해서 그저 분위기만 깬거 같아? 불필요한 말? 좋아해. 다리 참 아름답네. 다리 참 아름답네. 그다음 손좀 잡아둘까? 근데 손좀 잡아도 될까도 말하는 거 아닌가? 2번인가? 그러네. 그 후로 우리는 서로를 알아가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가졌지. 우린 어떠한 공통의 취미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했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삶의 모든 것에서 함께 나누었지. 하지만 우리의 대화들은 그저 표면을 긁는 것 같았어. 난 항상 너랑 더 깊게 생각들을 나누고 싶었어. 이건 뭐야? 이건 싸운 부분에 뭐가 있나? 뭐지 이거? 아니 뭐 이상한데 이거?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긴 했지만 지금도 가끔 우리는 싸우긴 해. 슈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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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치 팔로마 족방매야. 난 언제나 네가 내 곁에서 귀를 기울이며 내 편이 되어주길 바래. 저것은 싸울 때도 뭔가 잘못한 것 같아요. 아마도 난 저런 작은 일들 때문에 사는 동안 화가 나지 말았어야 했어. 나도 알아. 내가 저런 건 알아서 할수 있다는 걸. 하지만 여전히 난 네가 내 곁에 있길 원해.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좋은 때나 나쁜 때나 기쁨과 슬픔 함께 나누고. 사람들이 누군가의 업무들을 다룬 점 같은 냉정한 충고보단 따스한 격려가 필요하다. 네가 이걸 알았으면 좋겠다. 우린 완벽하지 않다. 우리들 중 어느 한쪽도 아니라고 본다. 서로가 다른 면을 인정했어야 했다. 그저 한쪽의 일방적인 양보는 길게 지속되지 않을 테니까. 하지만 가끔 나는 네가 내 결점들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길 바란다. 뭐지?
갑작스런 내 편지가 널 겁먹게 했니? 과거의 나는 결코 이렇게 내 감정들을 나누지 않았다. 그리고 이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이다. 슬프게도 우리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 하지만 너와 함께한 지난 시간들을 후회하지 않는다. 함께하는 동안 참 많은 걸 배우는 걸. 그동안 고마웠어.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랄게. 잘 가. 재밌었습니다. 예, broken up. 아, 브로크구나. 예, broke up. 깨졌다. 좋습니다. 예, 재밌는 게임이었네요. 야, 역시 연애 고수 이즈렌. 뭐야, 잠깐만, 뭐가 문제지? 일단 아까 빨간 부분 있잖아요. 그거 한번 다시 보자. 실패를 했는데, 자, 쭉 넘어와서 여기서 처음 대화할 때 이거 있잖아요, 이거. 안녕하세요, 저는 땡땡땡입니다. 우리 친구 하실래요? 제가 이걸 골랐다가 실패했거든요? 이거 뭐야? 뭐 있나? 어? 뭐야? 이럴 수가. 선택지가 다가 아니야. 이걸 클릭했더니 이게 지금 올해의 흥미로운 주제를 제시하고 있어요. 안 그래요? 라면서 이거에 대한 대화를 시작했고 웃고 있는 것 같아. 야, 뭐죠 이 게임? 맞아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인연으로 엮여있고 이게 사랑과 연애를 암시하고 있어요. 오, 대화 잘 통하는 것 같은데 이거? 저는 사랑에 대한 게임을 좋아해요. 그리고 전 이 모습이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사랑은 언제나 양면이 뒤따른다. 이런 느낌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마도 우리가 만드는 게임에 사랑을 불어넣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더욱 흥미롭지 않겠어요? 그럼요. 말씀 잘하셨어요. 틀림없이 저는 확신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도 믿어요. 야, 대화 잘 통하는데? 우리는 긴 시간 동안 게임 개발 노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가졌고 나중에 그녀는 돌아가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해서 제시하나 팀원들로부터 채택되지 않았기에 결코 실행되지 않았다. 그녀가 나에게 말해준 이후 난 오직 이걸 나중에 생각해냈지만 오! 굿 비기닝. 좋은 출발이래요? 좋은데 이거? 게임잼 이벤트가 끝난 후 난 그녀를 위챗을 통해 찾아냈다. 처음에 우리는 어색함을 느끼긴 했으나 곧 서로 팬팔하게 되었고 그 후 서로의 비밀과 기분을 나누기 시작했다. 비록 내가 게임잼 이벤트에서 수상을 하진 못했지만 여전히 내가 승리자라고 내 친구들이 말해줄 때 기분 좋았다. 이거는 똑같은 것 같아요. 반박할 수 없었고 위챗에서 문자를 했고 그녀가 나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을 때 아마 우리는 함께 영화를 보고 같이 식사를 하며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예감이 왔고 이것도 다르지 않나요? 그녀가 나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어. 이미 다른데요 이거. 그러면은 이것도 일단 듣다가 일시분 하면 안되니까 듣다가 그러다가 읽고 일시비 아니지. 이거 봐, 트위터에 뭐가 있네. 아, 영화에 대한 정보가 있어. 이거 봐, 이걸 보러 가야겠어. 영화. 헐, 이럴수가. 이거 뭐 셜록 그 패러디인 것 같아. 멜록. 그 다음에 밤새도록 앉아고 무언가 열심히 한 다음 쓰찬허거. 오, 쓰찬허거 좋아해요. 예, 완벽한 날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걸 내가 작성했고 한 달 전 기분이 우울할 때가 한 달 전이었고 그 다음에 지금 누구도 편지 한 통 쓰고 있지 않지만 여전히 난 이게 로맨틱하다 생각해. 드디어 나만을 위한 꿈의 고양이를 찾았고 NS 해피를 샀어. 고양이. 주말에 난 글쓰기와 그림 그리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 오케이, 정보 들었어. 봤어. 자, 그럼 여기서는 아까랑 같은 식으로 합시다. 아까 채팅에 대한 그건 없었거든요. 그래서 1번 하고 채팅 지적은 없었으니까 그대로 하고 저 트위터 정보를 다른 데 쓸 수 있겠네. 야, 게임 특이하네요 이거. 잘 만들었네 이거. 여기서 몰랐을 거야. 요거는 아무 문제 없었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이 다음이 문제였거든요. 예, 허거가 정답이었네. 잠깐만, 이것도 뭐 있는 거 아니야? 이것도 뭐 새로 갑자기 대화하다가 요번 주 주말에는 시간이 너무 없어 막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아, 설정? 아, 아니네요. 예, 아닙니다. 설정엔 별거 없네요. 그래, 좋아. 잠깐만. 좋아요 안 눌렀어. 맞아. 아, 이것도 되네. 와, 이게 이럴 수가. 맞아, 좋아요. 이거, 야, 이거 게임이 진짜 보이는 게 다가 아닌데? 뭐야? 내용 바뀌었는데? 잠깐만. 아까 여기까지였는데 이게 더 보이네.
사과랑 이런 것들 기억해놔야겠고. 아, 너무 다 좋아하면 좀 그렇다고? 근데 이 여자가 나한테 데이트 신청을 했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이제는? 자, 그래서 셜록 홈캣 생겼네요. 예, 탐정물. 자, 이겁니다. 셜록 홈캣. 광팬이래. 소설 전권을 다 읽었어. 아무튼 지금 난저 영화 때문에 엄청 신이 나 있어. 이거 보러 가자. 좋아하네. 맞아. 이거 잘해야 돼요. 자, 이번에 이거 잘해야 합니다. 자, 레스토랑 알아보기. 이번엔 11점 합니다. 자, 아까 한번 했었기 때문에 이제 쉽죠? 플레이고 바로 생각 없이 그냥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네, 요번에 11개 다 갑니다. 맛집을 제가 철저하게 한번 알아봐 주겠습니다. 약간 중국 검색 사이트에서 찾아보고 있나봐요, 지금. 3개, 4개. 한꺼번에 3개 나오는 거, 그거 조심해야 돼. 여기서, 이런 거, 이런 거 조심하고. 이제부터 모자인데, 아니야? 아, 맞구나. 오케이. 모자 잘해야 합니다. 이건 쉬워요. 첫 번째 거는 쉬워. 이거지? 이거, 좋습니다. 네. 관심 있는 척 하면서 관심이 없었다고요? 아니, 저는 그럴 리가 없죠. 자, 이거. 헷갈리게 하지 마. 이거죠? 3번 맞죠? 오케이, 좋습니다. 3번이었고, 자, 이제부터 어려워지는데, 여러분들만 믿습니다. 이거랑 이거지. 1번, 3번인가? 아, 난 이미 글렀어. 전 이미 글렀습니다. 화이팅! 아, 창 뜨는 거 클릭해보는 거. 근데 그거 아까 했었어요. 자, 여러분들만 믿겠습니다. 몇 번이죠? 자, 1, 2, 3, 4. 몇 번? 아, 메신저에 답해보라. 아, 방금. 아, 그게 카톡이 온 건가? 설마? 1, 4. 오케이, 고맙습니다. 1, 4. 1, 4. 와, 잘 본다. 어떻게 이렇게 잘 봐요? 야바위 하시면 다 맞추시겠네? 어떻게 이걸 이렇게 잘 봐요? 1, 4네, 진짜. 오, 좋아요. 마스터예요. 저 뭐예요? 꼬멘트? 꼬우어멘트? 오늘은 데이트하는 날이다. 그녀 옆에 앉아 있는 게 처음이라서 그런지 이것도 일단 똑같고요. 좀 다른 게 있다면 제가 한번 봐가지고 읽어드리겠습니다. 동시에 영화에 집중을 하고 있고 막을 내렸고 좌석에 계속 앉아 있었고 흥미로운 영화였는 것 같아. 여기서 여자의 반응은 아 원작에 비해서 차이점은 있긴 했으나 굉장한 영화였어. 하지만 확실히 감독이 열정과 성의를 다했고 원작과 비슷하게 느껴지도록 여러모로 노력한 게 보여. 원작과 그럼 다음은 뭐야? 근처에 좋은 맛집 하나 알아. 이거 버거죠? 에스찬 버거. 쩔어, 내가 버거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 뭐야? 남자는 그 좋아요 누르는 계정을 다른 걸로 쓰나? 퍼펙트 데이트. 이 남자란 걸안 밝히고 그냥 약간 비공개 계정 그런 걸로 누르나 봐. 달빛이 그녀의 얼굴 쪽으로 은빛으로 나타내며 물들었다. 자, 여기서도 이따가 이제 대화 나올 건데, 자, 똑같고요. 여기서 이거를 다 제끼고 이렇게 들어진다. 갖다 대면은 들어져 이렇게. 이렇게. 그렇다면 막 이런 데서 상호작용 되는 거 아니야? 이런데? 이런데? 막 이런데? 손. 어설프게 단어로 표현하는 건 지금의 좋은 분위기를 망칠 거야. 아, 이게 정답이네. 그날 밤 우리는 사랑에 빠졌다. 맞네. Don't break the mood. 무드를 깨지 말라고. 우린 서로 수많은 대화를 나눈다. 우린 언제나 동일한 관심사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다. 우린 서로 더 깊이 이해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싶어 한다. 가봐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뭔가 있을 거야. 이거 뭔데? 고양이도 되는데? 이거 뭐지? 좀더 대화를 하자고 하는 건가? 너의 고양이에 대해서. 뭐지? 아무것도 안 돼. 뭘까? 풀스도 되네? 여기 고양이도 돼. 이거 뭐지? 다 찾으면 되나? 이것들 다 찾으면 뭐가 되나? 이것도 되고? 고양이들은 마음을 치유하는 힘이 있어. 오! 다 찾으면은 대화를 추가적으로 더 하나 봐요. 지금 다 찾은 것 같은데, 그죠? 다된것 같아. 우와. 이제 안 돼. 하나씩, 하나씩.
같은 주제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그러면은 게임기와 게임기 게임은 하나의 상호작용하는 예술이야. 게임은 대단히 흥미로운 가능성을 담고 있어. 서로 간의 공통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구나. 찾아서. 야, 갓겜이네 이거. 잘 만들었는데? 진짜 연애 같은데? 지금까지 미연 씨 같은 그런 막 미소년만 나오고 막 미소녀들이 빵 물고 가다가 부딪혀가지고 어머 내 이상형 막 그런 게임이랑 다른데 많이. 그러면은 이거랑 이거다. 음악. 음악은 내 영혼을 치유할 수 있어. 해변에서 기타 연주하는 걸 꿈꾸고 있다. 그리고 이건 진짜네. 공통점 찾아가지고 대화하고 막 그런 게 이건 진짜야. 끝인가요? 자, 혹시 빠트린 거뭐 없죠? 끝인 거 같아. 자, 빠트린 거 없고요. 오케이, 좋아요. 이제 눌러도 되겠지? 설마 또 있는 거 아니야? 가봐야 돼가 뭔가 좀 그런데. 자, 가봐야 돼. 잘 가. 좋아, 좋아. 네, 그림 뭐 없더라고. 여기서도 뭔가 다른 게 있다는 거야.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뭐지? 이 원인을 해결해 줄 뭔가 있나? 올라오다 뭔가 특별한 게 있나? 드래그? 아니고. 이게 또뭐 있을 텐데? 없어졌다. 그냥 없어졌어. 뭐지? 이게 내가 싸우는 거였구나. 이럴 수가. 내가 누르면은 그거를 계속 맞장구 치고 싸우고 대꾸하고 막 그러는 거였구나. 심한 말안 하면 화해하는구나 서로. 이럴 수가. 진짜 미연씨잖아 진짜 이거. 갓겜이잖아. 그녀는 여전히 나한테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작은 문제들을 하소연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다. 그리고 저는 작은 일들쯤은 알아서 할줄 알아야 된다고 믿는 편이다. 그녀는 언제나 화가 난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여기서도 뭔가 있을 거야. 이거 말고 또 뭔가 있어. 뭐지? 뭐지? 뭐 어떻게 머리를 쓰다듬어 준다? 고양이를 만진다? 이건 그냥 하는 건가? 사실 아까 이거에 대한 뭐 충고라든가 그런 거안 나오긴 했는데. 아, 말풍선 클릭 가서 안 하죠? 폰 보지 말라고? 이거 어떻게 지금 얘가 되게 무관심한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드래그해서 뭐야? 여기 가. 됐어. 헐. 갓겜. 헐. 쩔어. 그런 사람들은 네 친구가 될 자격이 없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한테 말해줘. 그 다음에 나는 자기야, 난 여기 있어. 그리고 또한 나야 그녀 스스로도 잘해낼 수 있다는 점이야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녀와 혼자 고민에 빠져서 씨름하게 할 생각은 전혀 없다. 그녀와 함께 모든 걸 나누고 싶고 그녀의 빛이 되고 싶다. 와. Be a listener. 들어주는 사람. 제대로. 누군가와 함께 같이 살게 되면 처음에는 알지 못한 조금의 결점들을 알게 된다. 설마 이것도 치워주는 거야 내가? 커플들 사이에서 크든 작든 문제는 항상 발생한다. 자, 굽히든 세 번째 정답이란 없다. 안 그런가? 저런 말도 어떻게 보면 페이크였구나. 세 번째 정답이 사실 있었어, 이 게임에. 자, 지저분하게 도처 있는데 이거를 욕하거나 막못본채 하지 말고 이렇게 내가 우리 자기 피곤해 보이니까 가서 좀 쉬어. 내가 치울게. 라고. 연인 관계에서는 상호 간의 이해를 필요로 한다. 이 점은 그 누구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서로가 존중을 해야만 화목함과 함께 지속될 수 있다. 갓겜인데 진짜? 테이크 밸런스? 시간 참 빨리 가네. 우리가 만난 지 벌써 3년이야. 3년 전 우리는 게임즈 행사에서 만났지. 자, 요번엔 빨간 거 없겠죠? 이러면? 알아챘고, 똑같고, 초록색이다. 네가 게임에 대해서 나한테 접근했을 때 우리는 게임잼 이벤트의 게임 주제에 대해서 대화를 했고 그후 우리는 항상 온종일 대화했고 나중에도 더욱더 그랬지. 그 이후로 우리는 서로 더 많이 채팅하기 시작했고 그린라이트 제일 많이 대화한 사람이 됐고 데이트했던 날에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봤었고 넌 나를 위해 저녁 식사로 퍼거를 준비했었지. 난 네가 그렇게 우리 데이트를 위해서 정말 많이 준비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그때 넌참 달달하고 자상했어. 처음 손잡아본 시간은 아름다운 밤이었어. 넌 상냥하게 내 손을 조용히 잡았지.
지금도 난 그때의 기분을 기억해. 그 후로 우린 서로를 알아가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가졌지. 공통의 취미들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했고 뿐만 아니라 우린 삶의 모든 것에서 함께 나오죠. 근데 이거 아까 그 공통된 거 누르는 거, 근데 이건 초록색이 아니라서 좀 뭔가 불안한데? 뭐가 더 있었던 거 아닐까? 아, 어? 왜? 뭐지? 이 부분 뭐지? 진짜 아까 거기서 다 못 찾은 건가? 뭐지? 똑같은 거 공통점 찾는 거에 실패한 건가? 이거 왜? 이거 뭔데?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긴 하지만 지금도 가끔 우리는 싸우긴 해. 언제나 우리는 서로 용서할 수 있지. 이거는 말싸움한 거. 이건 말풍선 막 나오면서 싸울 때 심한 말 안 한 거. 서로를 더 깊게 알아가게 만든 계기가 된 것 같아. 아, 먼저 끊어서 그런가? 그런가? 잘가를 하지 말고 서로 네가 먼저 끊어 막 그러면서 한 시간씩 통화하고 막 그런 걸 했어야 되나? 자, 내 편이 되어주길 바래? 그리고 그걸 넌 나한테 정말 잘해줬지. 넌 언제나 내 곁에 머무르며 작은 일들조차도 전부 귀를 기울이며 들여줬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기쁘게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연인관계에서 균형을 맞출 수 있는지 알고 있고, 균형을 맞추는 게 연인관계의 지속의 핵심이라는 것도 안다. 여기서 끝났는데, 이건... 과거에 나는 결코 이렇게 내 감정들을 나누지 않았다. 난 그저 네가 내 기분이 어떤지 신경 써주길 바래. 이제 다음 3년은 더 나아지길 바라고 있어. 기념일 축하를 위하여. 퍼펙트는 아닌데 stay or move forward. 자, 퍼펙트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이거 다 맞춰봐야 되나? 그냥 제가 볼 땐 트루 쪽인 것 같은데 이건. 네, 반갑습니다. 퍼펙트 한번 가보자. 그래, 한 개 모자르니까 다 한번 맞춰보자. 아, 뭘까요? 먼저 끄는 것 때문인가 진짜? 자, 쭉 넘어갈게요. 그 빨간색 그거, 그 뭐지? 어디가 문제였던 거지? 힌트는 마우스에 있다고? 마우스 포인트를, 힌트가 마우스에 있다고? 뭐지? 노트북. 힌트가 마우스? 이거를 갖다 치워버려? 드래그로? 아까 벽을 막 커문다 부순다 막 그런 얘기도 나오긴 했는데. 아, 휠? 뭐야? 헐, 미친! 와,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뭐지? 왜 휠을 돌리니까 뭐가 됐어? 이게 뭐야? 어? 뭐야, 이거? 이거 뭐임? 하트. 언제나 아내를 한결같이 사랑하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남편이 되기로. 사랑과 힘을 실어주는 아내가 되기로. 아니, 이게 뭐야? 야, 숨겨진 거 왜 이렇게 많아, 게임? 인디게임 개발자가 되기로. 게임을 만든다는 것이 하나의 예술이라고 불리게 되리라. 열쇠. 우리 삶이 찬란하게 되도록 노력해야만 돼. 인생은 짧게 사랑과 함께 한 모든 시간을. 우린 그저 일상생활이나 취미들만 말하지 않는다. 우리의 꿈과 미래에 대해서도 함께 나눈다. 그렇다. 우리는 소울메이트다. 와, 완벽해졌다. 뭐야? 더 소울메이트. 야, 이거 숨어있는 거 엄청 많네. 갓겜이네 진짜. 게임 특이하게 만들었다 진짜. 야, 이런 거를 막 숨겨진 요소라든가 물건 막 이런 거를 그냥 방탈출 게임이라든가 막 그런 식으로 만들었으면 그냥 평범한 방탈출 게임이었겠지만, 이렇게 연애 게임에다가 저런 걸 접목시켜 놓으니까 갓겜이 돼버리네. 그러게, 잘 만들었네. 진짜 연애하는 것처럼 만들었네. 빨리 가서 얘기 들어줘. 아, 일단 말을 해야 되는구나. 빨리 말해. 말하고 바로 들어줘. 여친이 얘기할 땐 바로 들어줘야지. 게임에서 배우는 점이 많네요. 그러게. 그러게. 와. 아, 초회차는 다 틀렸다고. 그러게. 아니,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연애의 고수가 없습니까? 초회차 때는 진짜 여러분들의 의견만 딱 봐가면서 여러분들의 말만 듣고 그대로 했는데, 역시나 제가 제대로 진심을 발휘해서 했으면은 초회차 때부터 다 맞췄을 텐데, 역시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연애를 안 하셔가지고. 아, 휠 없는 마우스 쓰는 사람은 진엔딩 못 본다고? 초회차를 다 틀리는 게 첫 연애는 실패하기 쉽다는 반증이기도 한 것 같네요. 진짜 그것도 그러네.
예, 방금 말은 농담이에요. 예, 시청자 비하한 건 농담이고 장난으로 한 말이고. 그러네. 첫사랑은 무조건 실패하게 돼 있다. 그런 거랑 비슷하네. 원래 여러 사람 만나봐야 그때 말했던 거, 들었던 거, 막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다시 보게 되고, 막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와, 진짜 갓겜이네. 이거 맞아. 맞아. 마치 소울메이트처럼 우리는 꿈과 미래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었지. 그렇게 서로에 대한 우리의 마음도 더 깊어졌고. 그리고 나머진 다 똑같고. 자, 퍼펙트. 우와. 과거에 나는 결코 이렇게 내 감정들을 나누지 않았다. 우와, 이뻐. 예, 복음도 다르고. 난 네가 우리 이야기를 게임 속에서 구현하고, 네가 우리가 처음 만난 장소인 게임잼 이벤트에서 게임을 통해 나한테 프로포즈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이 모든 걸날 위해 해줘서 정말 고마워. 평생 동안 네가 나를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할게. 이거 실화인가 봐. 오, 도전 과제 두개 됐고요. 그레이트 러버 그리고 빈트로우. 아, 넘어왔다. 어쨌든 네, 이게 약간 실화 느낌이 살짝 나네. 자, 요런 첫 번째 에피소드가 끝났는데, 두 번째는 완전 다른 건가요? 뭔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브 디스턴스. 두 번째 에피소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훈훈하게 끝났네, 진짜. 잘 만들었다, 게임. 2200원짜리 갓겜이네. 이런 건 보통 세일하면 한 1000원 하거든요. 원가가 2200원이고. 자, 내 이름은 스탠이고, 남쪽 지방의 마을에서 태어났다. 우리 아버지는 마을의 전자제품 수리점 주인이셨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마을에 커다란 TV가 흔하지 않았다. 집에 큰 TV가 없는 아이들은 우리 집 앞에 모여서 아버지의 TV로 만화 보는 걸 좋아했다. 이날 새 얼굴이 보였는데 옷차림을 보니 도시 출신 여자아이였다. 모두가 즐겁게 TV를 보는 동안 그 여자애는 라디오 옆에 혼자 앉아 노래를 듣고 있었다. 나중에 알게 됐지만 이건 클래식 음악이라고 한다는 걸 알게 됐다. 야, 어린아이가 클래식 좋아하기는 쉽지 않은데. 어린애들은 막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막 이런 거 좋아하고 동요 좋아하고 그러는데 여자애는 혼자 애처로워 보였다. 내가 하는 건가? 이것도? 어떻게 하는 거야? 어이, 여기로 와서 같이 만화 볼래? 괜찮아. 난 라디오 듣는 게더 좋아. 그러고는 라디오를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오이 오이. 뭐야, 이 괴짜는 그냥 혼자 있게 놔두고 만화나 봐야겠다. 아니죠. 어떻게 할까? 이건가요? 같이 들어? 이거를? 아닌데? 어떻게 하는 거지? 어허, 드래그! 좋아요. 난 스탠이야. 네 이름 뭐야? 그레이스. 내 이름 그레이스야. 이름 이쁜데? 나중에 드러난 사실인데, 그레이스의 부모님은 교사였고, 마을에 온지 얼마 안 되었다고 한다. 며칠 전에 그레이스는 우리 집 옆으로 이사 왔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와 그레이스는 좋은 친구 사이가 되었다. 우리는 같은 초등학교에 입학했었다. 매일 나는 그레이스와 함께 등교했고 귀가도 함께했다. 학교 근처에서 구운소 시지를 파는 가게가 있었는데 수많은 학생들로 자주 둘러싸였다. 매일 난 소시지 가게로 왔지만 그레이스는 소시지에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다. 컸어. 둘다 여자아이인가요? 아닌가? 그냥 교복이. 잠깐만. 마우스 포인트가 방금 뭔가 이상했어. 여기 소시지 나왔어요 해서 남자애가 소시지를 받아왔는데, 잠깐만, 이거 잠깐만, 하나 더 혼자 먹으면 안될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가기 전에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점점 날이 저물고 있어. 나 먼저 가볼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것도 뭔가 있을 거야. 흥정 안 돼요. 피아노 사줘야 되나? 뭐야 뭐야, 뭐지? 잘한 건가? 잘못한 것 같은데? 이거 뭐야? 아, 여자아이가 저걸 보는 모습을 캐치를 한 거야. 그래서 저걸 사주고 싶다 마음을 먹었지만, 동전이 없는 거야. 아니, 동전이 아니고, 돼지저금통을 다 털어도 안 되는 모습 같아요. 그래서, 소시지를 사 먹지 않아야 살수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런 것 같은데, 느낌상. 여기 가다가 또볼 거야, 아마. 가다가, 또 여자아이가 피아노를 쳐다보면은,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때 눌러주면은 흥정 안 돼요. 그러면은 소시지를 어떻게 안 먹어야 되지? 아니면 나중에 사주는 건데 복선인가? 안 돼, 안 돼. 일단 이걸 클릭하면 다시 할수 있나 봐요.
그냥 저걸 누르면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저걸 클릭하면 아, 어떻게 해야 안 사는 거야? 잠깐만. 어? 아, 벌써 들어왔어. 어떻게 안 사는 거지? 아씨, 이 자식이 소시지 안 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사기 전에 바로 이거 눌러야 되나? 근데 마우스 포인트가 막 드르르르 하면서 따라가던데?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이거 다시 누르고 다시 볼 수 있게 이걸 누르면 끝인 것 같아요. 소시지의 유혹은 강했다? 아,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도 피아노 사줘야 될 것 같은데? 아니야, 제가 볼 땐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예, 여기서 마우스가 이렇게 제가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이렇게 가요. 그래서 뭐야, 안 되네. 아니 마우스를 막 이쪽으로 내가 막 못 가게 해야 되나? 마우스가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이걸 막 뿌리치는 거야. 그래야 될 것 같아. 그거 해보자. 그래, 처음에는 여기까지 갔었잖아. 근데 가만히 있으니까 이렇게 갔어. 잠깐 눌러야 돼. 눌러야 다시 돼. 그러네. 마우스를 못 가게 해야 되네. 이게 약간 시선이라든가 뭐 후각 그런 게 이쪽으로 가는 거를 막는다는 느낌을 그렇게 준 것 같다. 갓겜이다 진짜. 신박해 게임. 유혹을 뿌리친다 그런 느낌. 자, 마우스 못 가. 자, 계속 이렇게 가죠. 근데 못 가게 이렇게 이거에만 관심을 둬. 못 가게. 자, 드르르르 막 가고 있죠. 간다. 지나간다. 됐어, 이제 할 수 있어. 됐어. 살 수 있어. 돈 있어. 소시지를 안 샀기 때문에. 근데 너무 많이 먹지 않았을까 소시지 이미? 흥정 안 돼요. 자, 그래서 뭐야? 요번에는 오! 아, 소시지를 안 사 먹고 모은 거네요. 예. 저금통에 돈이 살짝 모자르다가 아니고 이렇게 계속 안 사 먹으면서 하교를 하다 보면 돈이 모여서 결국에는 선물을 사줄 수 있게 된다. 그런 건가 보네요. 야, 얼마나 모아야 될까? 신박하다. 여기서도 눌러서 흥정 안 돼요. 예, 마우스가 막 소시지에 계속 끌려가네. 특이하다. 저 돼지가 갑자기 간식을 끊었다고요? 아마 제가 볼 땐 세 번일 것 같은 느낌인데 두 번 모았고, 예, 보통 세 번일 것 같아요. 이런 게임은 딱 3이 정석이니까. 자, 아마 여기서 한 번 더 안 먹고 가면은 이제 다음에 이벤트가 뜨지 않을까. 사다 주는 이벤트. 자, 그래서 왔고 여기서도 한번 봐주면은 끝이죠. 요번에 흥정 안 돼요가 아니었고, 아이고 돼지 불쌍해.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고, 선물로 너한테 주는 선물이야. 진짜 고마워. 좋습니다. 훈훈한데 애기들 귀여운데. 머지않아 그레이스는 부모님이 사주신 진품 피아노를 가지게 되었다. 그때부터 나와 좀처럼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 주말에조차 그랬다. 아, 역시 이렇게 헌차 버리고 명품차를 타는 거죠. 진을 얻으니까 바로 버려버린 거죠. 그레이스는 거의 매일 방과 후 즉시 집으로 귀가 후 피아노 연습에 매진했다. 옆집 앞마당에서 들려오는 그레이스의 피아노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슬퍼요. 내가 준 짭퉁은 이제 눈여겨보지도 않는 건가? 크흑. 이것도 뭐 해야 되나 본데? 뭐야?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아, 감상. 누르는 건가, 전부 다? 이거를 밑으로 보내는 건가? 이거를 같이 감상을 해가지고 오게 만들어서 나도 같은 꿈을 꾼다? 막 그런 건가? 얘 가만히 있으면 안 오고 누르면 오거든요? 음표로 그 아이의 얼굴이. 그레이스의 피아노와 함께하며 들뜬 얼굴을 상상하며 연주 소리를 들으며 지냈다. 그때 난 내 마음속에서 어떻게 내가 느낀 기분들을 표현하는지 몰랐었다. 아, 너무 어려워지고 사랑인 줄 몰랐구나. 어쩌면 이건 부러움과 갈망하는 감정에 가까운 것이었는지도 모르겠다. 너무 어려서 이 감정이 뭔지를 모르네. 아마도 그레이스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알게 된 모양이다. 나 또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걸 참 좋아한다.
방과 후 나는 자질구레한 물건들을 수리하기 시작했다. 폐물들이야 많이 있으니 그것들을 가지고 하고 싶은 건 뭐든 다 하거라 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전자장비와 기계들을 다루는 작업을 하면서 서서히 제법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특히 부서진 물건을 수리할 때 기분이 좋다. 초등학교 생활의 마지막 여름에 갑자기 그레이스가 날 불렀는데 자신의 메트로놈이 고장났다고 했다. 메트로놈? 이거 고쳐주면 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메트로놈이 뭐죠? 어 뭐야 열린다. 우린 곧 중학교에 가게 돼. 아 왔다 갔다 하는 거? 하지만 여기는 중학교라곤 딱 하나만 있잖아. 그래서 걱정은 안 해. 우리가 다른 반에 속하게 될지라도 가끔씩 함께 시간 보내고 하는 건 지장 없잖아. 응. 이거를 가기 전에 고쳐줘야 될 것 같은데. 추억으로 남겨주기 위해서. 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오. 어 여기 이건가? 이거? 이걸 돌리면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런 얘기 하는 거 보니까 멀리 있는 어디 뭐 예술중학교, 예술고등학교 막 그런 데 가나 본데 그 전에 추억을 하나 만들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꼼짝도 못하겠는데 가서 스크루드라이버 좀 줄래? 알았어. 오, 잘 만들었어 게임. 지금은 안 되네요. 같이 수리하는 추억을 남기는 거 아닐까? 사실은 응? 아, 아니야 막 그럴 것 같아.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은 도시에 있는 음악학교에 가고 싶어. 아니네, 말하네. 어? 잠깐만, 바로 대답하지 말고 뭔가를 해야 돼. 어, 말 없이 그냥 스크루드라이버를 받았다. 여기서 그냥 잘 되길 바래 막 이런 말 해버리면은 그냥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나란 존재를. 그렇기 때문에 저 말은 그냥 듣고 작업부터 해. 스크류 바라고요? 이거 열고 그 다음 뭐야? 어? 이거 분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작동하네. 어 됐다. 고쳐줬어. 아 울고 있어. 난 괜찮아. 그러니 그렇게 해. 아니야. 어? 피아노에 뭐가 있는데? 다른 건 뭐 없나요? 자 피아노. 넌 피아노 연주를 정말 좋아해, 맞지? 아, 잘 되길 바래, 막 그런 말보다는 약간 네가 하는, 좋아하는 것에 뭐 흥미를 잃지 말고 열심히 하라, 약간 복도다 주는 그런 건가 보다. 난 아직 네가 피아노 연주하는 모습을 직접 본 적 없어. 날 위해 한번 해줄래? 아이고, 귀여워. 그래. 겁내 귀엽네. 같이 피아노 연주하자, 내가 가르쳐줄게. 어... 마지막으로 추억을 많이 남기네. 물건도 고쳐줬고 피아노 연주도 같이 하고. 이건 내가 정말 자주 연주하는 곡이야. 넌 아마 이미 이 곡의 멜로디를 기억했을지도 모르겠... 어? 설마... 아까 들었던 그거 그대로 찾아서 하는 미니게임? 설마 아니죠? 넌 이쪽 건반을 맡도록 해. 난 나머지를 맡을게. 적절한 타이밍에 맞춰서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십시오. 아 리듬 게임이네. 어, 이 아까 그거 기억하는 거면 모르겠는데 리듬 게임이면 저는 뭐 쉽죠. 자 시작하려면 마우스 왼쪽.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타이밍. 뭐야? 아 눌러야 되는구나 여기서. 이렇게. 틀링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뭐야? 띵띵띵띵띵띵띵을 같이 눌러야 되나? 뭐지? 어, 아 뭐야? 두 번 눌러도 안 되는데?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멜로디를 잊은 거야? 괜찮아. 내가 다시 들려줄 테니까 잘 들어봐. 어려운데? 기억 못하는데 너 천재구나. 그거 한번 듣고 기억할 수 있니? 그래 알았어 해볼게. 아 하고 있는데 왜 그래. 한번 다 한 다음에 하는 거지. 오케이 띵
띵띵띵. 어, 뭐야? 아니, 따라 하려고 그러는데 왜안 되지? 띵띵띵띵 탁탁탁탁탁탁탁 하려고 하는데 한번 하고 나서부터는 기다려야 되나? 아니, 뭐가 문제지? 왜지? 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지금. 지금 방법을 모르겠어. 방금 이불 들어온 번쩍이는 부분에 탁탁탁. 오케이, 그러면은 제가 지금 번쩍이는 부분을 제대로 처음부터 다못 봤어요. 그 중간부터 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거를 틀려서 다시 한번 봐봐야겠다. 아니면 다시 할 때도 번쩍이나? 한번 봐봐야지. 아, 아니야. 역시 다시 할땐안 보여주네. 한번 더 봐야 될것 같은데. 자, 여기서, 한번 처음 거, 그 다음, 오케이. 한 5초 쉬는 게, 여기가 페이크. 오케이, 알았어. 한 1초 정도 쉬는 게 포인트네. 빨리 누르면 안 되겠다. 자, 쉽습니다, 이제. 봤으니까. 쉽습니다. 이제 봤으니까. 쉽습니다. 이제 봤으니까. 2초 정도 쉬어야 되네. 오케이. 좋아. 자, 이제 다 알았죠? 자, 시작. 뭐야? 어, 뭐야? 아, 너무 틀리면은. 맞췄어. 너무 틀리면은 이거 서비스 해주네. 좀 뭔가 너무하긴 하지만, 예, 좋습니다. 예, 어쨌든 했어요. 이것이 바로 게임이죠. 자, 마지막 음이 가라앉는 동안에 그녀가 내 뺨에 부드럽게 키스를 해왔다. 그 순간 나는 반응할 수도 없었다. 그녀도 갑작스럽게 움직이지 않았고, 나도 그녀의 입술이 내 뺨에서 떨어질지 몰라 얼굴을 움직이지 않았다. 아하. 역시 박자왕 이지랜. 한때 나는 그레이스가 언제나 나와 같은 학교에 갈 것이니 언제나 함께하리라 믿었다. 내가 어린 아이일 땐 그렇게 확신했다. 사실은 그녀의 도시는 여기서 그리 멀지도 않다. 그러나 이런 거리 차이는 나와 그레이스를 완전히 따로 떨어져 있게 되기엔 충분했다. 중학교에 입학한 후로는 나와 그레이스는 부모님이 사주신 새 휴대폰을 받아 쓰고 있다. 그저 나는 서로가 함께 갈등하며 다정하게 계속 지내는 것에만 필요했다. 이것도 아까랑 비슷한 맥락이네. 전화로 서로 통화하고 있는 건데, 우선 요거랑, 이건가 보다. 이게 근데 라디오지? 언제 마을로 돌아올 거야? 확답은 못해. 아마도 다음 여름방학에, 달력.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간에 대한 이벤트. 그러면은 이거 음악 주걸륜의 노래 좀 들어본 적 있어? 아니, 어떤 편인데? 주걸륜은 굉장해. 곡들이 자신만의 개성적인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 오, 그래. 그럼 한번 들어볼게. 오케이. 주걸륜의 노래를 나중에 들읍시다. 어떤 게 마음에 드는지 알려줘야 되고, 그다음 다른 거는 없지 않나? 이두 개만인 것 같은데, 그죠? 어, 책도 있네? 삼중문에 대해서 알아? 우리 학교에서는 다들 이 소설을 읽고 있는데. 소설의 저자는 고등학생인데, 우리와 같은 10대야. 아니, 들어본 적 없어. 우리가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 무엇을 하고 어떻게 지낼지, 무엇을 하고 지낼지 어떻게 생각해? 상상도 잘안 되네. 여자애가 상식이 좀 많네. 이건 또 뭐야? 갑자기, 2004년? 2004년에도 휠은 안 돼요. 해보니까 휠은 여긴 없고, 이것도 그냥 일상적인 대화하는 건가 본데. 우리 아빠가 마을의 새 가전제품 공장에 회로 기판 생산을 지원하려고 작은 전자 공장을 시작하셨어. 오, 그래서 난 지금 회로 설계를 배운 중인데 꽤 흥미로워. 그럼 넌 기술자 되는 거야? 멋진데. 너도 나쁘진 않아. 적어도 넌 음악가니까.
야, 무슨 의미로 적어도라는 거야? 그러면은 공책은 공부하는 건 정말 지루해. 왜 나처럼 미래에 피아니스트가 될 사람이 물리학을 배워야만 하는 거야? 네 말이 맞아. 왜 나처럼 미래의 기술자가 될 사람이 수천 년 전에 왕들의 이름을 알아야 해? 크크크크크. 요점 잘 잡았어. 대화를 센스 있게 잘했네, 둘이. 이게 있긴 있는데, 그 전에. 오케이. 이번 여름에 마을로 돌아올 거야? 이번 여름에 부모님이랑 고향에 가봐야 돼. 미안. 자꾸 못 만나네, 계속. 자, 요번에도 뭔가를 못 찾은 것 같아요. 안 넘어가는 거 보니까, 인두기? 여깄네. 너 혹시 스네이크라는 게임 휴대폰을 가지고 있어? 스네이크. 뱀? 물론이지. 넌 최고 점수가 얼마인데? 2000점 근처. 니건 얼마인데? 나도 너 정도 포인트야. 여기 남자 중 하나가 말하기로는 자신의 최고 점수가 2만 포인트라더라. 사실이 아닌 것 같은데. 굴한 것 같은데. 다음. 2005년 다음 해. 다음 해인데. 며칠 전 아빠가 날 위해서 새 컴퓨터를 사주셨어. 좋아 보이는데. 플로피 디스켓도 있고, CD 드라이브도 있고. 게임할 목적이지. 아마도 워크래프트 3? 난 알고 있어. 요즘 모든 남자아이들은 워크래프트 3라고 있잖아. 맞지? 와우. 네가 워크래프트 3를 알 거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아무튼 아니야. 우리 아빠가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코딩하는 걸 나한테 물으셨거든. 네 말은 프로그래머처럼 말이지. 그럼 날 위해 게임 좀 만들어줄 수도 있겠네. 맞지? 뭘까 이건? 설마 난 그런 프로그래머 같은 건 아니야. 그럼 넌 무슨 프로그래머인데? 이것도 내용이 뭔가 또 다른 게임을 만든 개발자들의 실화 같은 그런 느낌이네. 우리 아빠가 도시로 전자공장을 이전하시는 중이래. 잘 됐네. 도시로까지 굉장한데. 금수저 됐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안본지 얼마나 되지? 휠안 되고. 하난의 신작 도서인 창안의 폭동이 나왔어. 너 한번 읽어본 적 있니? 아니, 아직은 아니야. 이 얘기는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여자애가 관심이 없는 이야기 같은 그런 느낌? 러브큐라는 라디오쇼 들어본 적 있어? 아니, 이거 진짜 재미있어. 그냥 한번 들어봐. 네가 듣고 웃으면서 재미있어 할 거야. 그게 재미있다고? 재미는 보장할 수 있어. 한번 믿어봐. 알았어. 그럼 한번 들어볼게. 또 있어? 이거? NSSW 이거 뭐야 갑자기? 응? 뭔 소리야? 위아래를 뒤집어서 읽어봐. 재치 있네? 잠깐만, 뭔데? 잠깐만. 네모장, 네모장. 뭐, NSSW? 네모장에다 써보자. 이걸 뒤집어서 읽으면 뭐야? MEEU인가? 아, Miss You. 느낌표까지 치는 거구나. Miss You, Miss You. 예, 느낌표까지 쳐서. 야, 재치 있는데? 써먹어야겠는데? 그 뭐였죠? W 느낌표. 아니다. 일단 N부터였죠. N 띄고 SS하고 느낌표 W 친 다음에 썸녀한테 보낸 다음에 거꾸로 읽어봐. 그러면은 허허허 하면서 웃으면서 잘 되겠는데. 야, 괜찮은데요? 뒤집힌 단어를 봤을 때 무슨 느낌 안 들었어? 글쎄, 적어도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 그래서 컴퓨터는 뭐 똑같은 거 그대로 쓰고 있네. 좀 바꾸지. 어디 보자. 요번엔 많이 없네요. 이거 있어. 요즘 난 좋은 상태는 아닌 것 같아. 최근에 연습하고 있는 동안 실력이 잘 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 그럼 포기하고 싶어? 전혀. 있잖아. 나는 절대 포기 안 해. 바로 그거야. 나도 너와 마찬가지로 잘 알아. 그저 계속 격려해 주는 게널 괜찮게 해줄 거라고 확신하고. 그래, 네 말이 맞아. 공책? 요즘엔 뭐 읽고 있어? 토플을 읽고 있었어. 토플이 뭔데? 영어 능력 평가 시험이야. 그리고 영어 준비하네. 고등학교 2년 차의 여름에 우리 가족은 공장 사무소를 도시로 이전하기로 결정했었다. 물론 나도 가족과 함께 도시로 이사하고 있다. 5년이 지난 이후 나와 그레이스의 사이는 거리가 마침내 점점 더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마을에서 도시로 이동하는데 3시간 정도 걸린다. 내가 보기에는 도달할 수 없는 거리가 전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5년 동안 서로 본 적이 없었다.
정말로 서로 만나는 걸 그만둬야 하나? 어떻게 나와 그레이스의 관계를 진지하게 만들어 나가야 되지? 어? 뭐야? 그저 우리는 친구... 뭐야?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아마 아닐 거야. 그래. 눌러야 돼, 눌러야 돼. 이건 잠깐일 뿐이야. 이거 눌러야 돼. 예쁜 여자 뭐야? 이거 어떻게 내가 그녀를 좋아하는 걸까? 아마 다 눌러가지고 나쁜 생각을 좋은 생각으로 바꿔야 돼. 근데 뭐야? 누르는 게 아니고 그냥 자연이 바뀌나 본데? 아, 이 중에서 나쁜 거를 없애야 되나?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그냥 지 스스로 바뀌어. 뭐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이에 도착. 스탠 준비하렴. 곧 도착한단다. 응? 아, 준비하는 과정에 또 뭔가를 찾아야 되나? 뭐지? 아버지의 목소리가 생각이 잠긴 날 깨어나게 했다. 창밖에 건물들이 더 많이 있다는 걸 무심결에 깨달았다. 뭘까? 이런 데에서도 뭐 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느낌상. 휠도 아니고. 우와. 놀이공원? 역시 도시는 달라. 드디어 그레이스가 있는 도시에 도착했다. 지금 당장 그녀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어야 됐나? 아마 나중에 우리가 한 곳에 자리를 잡고 난 후에 말이다. 근데 역시 클릭을 안 하고 놀이공원을 보니까 저긴 도시에 유명한 놀이공원이 있다. 아마 놀이공원에서 데이트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지 싶다. 아, 오케이. 그냥 데이트 신청을 했으면 퇴짜를 맞았었나 보다. 근데 이 놀이공원을 봐둔 다음에 나중에 이걸로 권유를 하면은 되나 보다. 며칠 동안 여기서 지내보니 도시가 터무니없이 크다고 느꼈다. 마을에서 도시로 이동하는데 3시간이 걸렸다. 뿐만 아니라 그레이스가 살고 있는 집으로 가는 건 거의 2시간이 걸렸다. 이유가 좀 있어. 드디어 여름방학 기간에 지난 며칠 동안 놀이공원에 갔었다. 메신저에서 문자할 때에는 항상 화제거리가 많았지만 막상 그레이스와 실제로 만난 지금은 그게 잘 되지 않았다. 당장은 어색하고 부끄러웠다. 그리고 걸을 때는 마치 제3자처럼 거리를 유지하면서 나란히 함께 걸었다. 너무 오랜만에 봤구나. 사실 그레이스를 마지막으로 만난 게 무려 5년 전이다. 나는 어떻게 그레이스와의 관계를 다뤄야 하는지 알지 못했다. 아마 그녀도 나와 같은 문제로 혼란스러운 것 같았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 마지막으로 봤던 친한 속보 친구인데 5년 만에 본 거죠. 고등학교 2학년이 돼가지고 다 큰 여자애를 본 거지. 내 머릿속이 혼돈으로 가득해질 동안 해는 서서히 저물어갔다. 이제 우리 둘 다 곧 집에 갈 시간이다. 집에 보내면 안 돼. 뭔가를 해야 돼. 이거 같은데? 아니네. 관람차. 오케이. 집에 가기 전에 관람차 한번 타볼래? 좋아. 좋아. 추억이 있어야지. 이쁘게 컸네. 야, 머리도 여기 닦고 되게 귀엽게 컸나 보네. 남자애도 딱 준수하게 컸네. 근데 이거 뭐 내가 하는 거야, 지금? 사실은 지금 너한테 말할 생각은 아니었지만 난 곧 여기를 떠나. 뭐야? 해외 음악 학교에 가게 됐어. 그래서 며칠 내로 떠나야 돼. 지금의 작은 공간 안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아주 맑고 뚜렷하게 들렸다. 아니, 계속 도망가? 얘 또 뭐가 있을 거야. 기다리면은 창문에 뭐가 꽃 같은 게 있어가지고 저길 봐! 막 그런다든가. 손을 잡는다? 아니야. 뭐가 있을 텐데. 제일 높게 올라왔을 때 키스한다? 줄리아드 음대. 자, 이렇게 그냥 보낼 수 없죠. 분명 뭔가 있을 겁니다, 이거. 오케이. 그녀의 꿈이 뭔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난 그때 널 가게 내버려 둘 수 없어 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가 없었다. 천천히 내 손을 그녀 위에 얹었는데 아무런 저항도 없었다. 이렇게 시간이 평온하게 지나가도록 했다. 그렇게 우리의 마지막 시간을 조용히 보냈다. 며칠 후 그레이스는 국제선을 타고 해외로 떠났다. 야, 너무한데? 5년 만에 만났는데 바로 간다고? 또 이러면서 전화해? 그 전까지 줄곧 나와 그레이스가 그래왔던 것처럼 인터넷과 휴대폰을 통해 여전히 접촉하고 있다. 현재 우리 둘 사이에는 거리 차이만 있는 게 아니라 시간 차이도 존재한다. 여긴 아침, 여긴 밤. 보자. 게임기, 책, 시계, 라디오에 뭐 있네? 오케이, 라디오. 여기서 일부 사람들이 러브큐를 듣는 걸 봤어. 여기 있는 팬클럽에 가입도 했는데 보니까 꽤 사람이 많더라. 그럼 세계 각지에 팬들이 있지. 러브큐? 만약 너도 가입할 수 있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리고 악보 바빠? 응, 학교에 콘서트 하나 더 치루어질 예정이야. 마음 편하게 먹어. 나랑 피아노 연주할 때처럼 한다면 다 괜찮을 거야. 응. 잠깐만, 내가 너랑 같이 피아노 연주를 한게 10년 전이 싶은데, 넌 그동안 내 실력이 발전한다고는 생각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넌 그동안 수많은 경험과 연습을 통해서 계속 발전해 왔어, 맞지? 그렇다면 내 생각엔 네가 그동안 해온 것들을 결과로 그동안 해온 것들을 결과로 보여주기만 한다면 모든 게다 괜찮을 거야. 설득력이 있는데 고마워. 이제 한결 나아졌어. 음대기 때문에 학생들마다 그런 게 있나 보구나. 뭐가 하나 더 남아있는 것 같은데, 뭐가 남아있는 거지? 어디 숨어, 아, 이거 했나? 안 했네. 네 전공이 초소형 전자공학 맞지? 재미있어? 우린 디지털 전자기술 토대라는 강의도 있는데, 이게 너한테 재미있게 보여? 글쎄, 디지털이란 단어는 아무래도 나한테는 재미와는 거리가 멀어 보여. 그래, 나도 이게 재미있다고 말하진 않았을 거야. 하지만 최근에 생각해봤는데, 만약 내가 나만의 MCU를 개발할 수 있다면 끝내주게 멋질 거야. 네가 무슨 말하고 있는지 완전히 이해하진 못해도 내가 보기엔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해. 응, 그럴 거야. 휠은 안 되네요. 또 하나가 남았다고? 이제 더 이상 없는데. 뭐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MCU. 아, 시계가 있었구나. 지금 거긴 몇 시야? 지금 밤 10시인데, 둘다 그러니까 대학생이 된 거죠. 2008년이기 때문에. 또 시간이 흐르고, 2010년. 잘 시간이네, 잘 자. 시계? 보안이 지금 거기는 거의 오전 9시인데, 오늘은 피아노 연습하러 안 가? 여긴 밤이고. 오늘은 추수감사절이야. 그래서 여기는 다들 여가를 보내고 있어. 휴일? 아, 그래. 지금 거긴 늦은 시간이네. 그럼 잘 자. 응, 고마워. 이렇게 빨리 끝난다고? 아니야, 그럴 수 없어. 라디오. 지금도 러브큐 듣고 있어. 하지만 지금도 이상한 게그 이후론 이게 유일하게 관심 있는 라디오 쇼가 됐어. 나한테는 차이가 없긴 하지만, 아무튼, 난 여기선 라디오론 못 들어. 다음번에 같이 듣자. 같이? 어떻게? 그냥 다운로드하고 플레이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되지. 하하하, 천재네. 현재로선 그 방법 외에는 없는데. 둘다 바람 안 피고 잘 기다리고 있는 걸까? 일단 컴퓨터. 그다음 책이랑 이거 두 개면 되나 보네. 오케이. 갑자기 북한이 한국으로 발포했어. 아, 2010년에. 그렇네. 그런데 의외인데, 난 네가 이런 유형의 뉴스를 관심 있게 볼줄 몰랐는데, 농담하는 게 아니야. 북한이 말하기로는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사실상 우린 아무것도 할수 없어. 그래서 내가 직접 바꿀 수 있는 것들을 주로 걱정하는 편인데, 예를 들면 내 학점이라든지 대학원 생활 말이지. 응, 마이크로칩에 대해서 더 연구할 기회를 잡으려면 지금보다 더 나은 학점이 필요해. 힘내, 열혈 청년 기술자, 넌할수 있어. 그래, 알았어. 그럼 이거 한한이 타임 매거진에 나와서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카필드 레이싱과 랠리 체이싱의 챔피언이지. 정말 멋진 사람들이야. 그래, 멋지네. 네가 나한테 삼중문을 소개해준 이후로 한한의 다른 작품들도 읽고 있어. 사실은 삼중문 외에는 한한의 다른 작품들을 읽어본 적이 없어. 그래? 그런 줄 몰랐어. 오케이, 또 시간이 흐르고 2012년. 이제 슬슬 졸업하고 돌아올 때 돼가지 않나, 거의? 좋은 아침. 오늘 교수님 만나러 가는 날이지? 응, 맞아. 가서 좋은 인상을 주길 바라고 있는데, 이유야 뭐 교수님과 3년 같이 업무를 봐야 할 테니까. 아, 행운을 빌게. 고마워. 둘다 서로 잘 되고 있네, 그냥. 자기가 원하는 길로 잘 가고 있네. 근데 이렇게 서로 진짜 순정파로 계속 남아서 이렇게 되기 힘들 텐데. 러브큐가 라디오로 다시 돌아왔어. 2년이 지났네. 아무튼 다시 라디오로 돌아오는 걸 보게 돼서 참 좋네.
영원히 팬이 되리. 영원히 팬이 되리. 좋습니다. 공공음악회에서 솔로 공연하게 되긴 했는데 멋지네. 긴장하지 말고 잘해봐. 넌 학교에서 정상급이잖아, 안 그래? 어, 그래. 자신감 있게 해봐. 이번 공연 잘 해내고 넌 진정한 피아니스트가 될 거야. 네 말이 맞아. 거의 다 됐어. 옳지. 둘 다 잘 이루고 있는데 꿈들을? 부럽게시리. 거기에 시위들이 상당히 격렬해져가는 기미를 보이고 있는데 넌 괜찮아? 아, 2012년에 뭐 중국에 뭐가 있었나 보구나. 아, 중국이 아니지. 얘넨 그레이스랑 걔네지. 그 사람들은 이 나라에게 그저 불평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집에 머물러도 괜찮을 거야. 어쨌든 그런 건 가담하지 마. 하하, 너 지금 완전 우리 엄마처럼 말하네. 뭐야? 나 지금 심각하거든? 화 안 나. 아, 화 안 나? 나 화 안 났는데? 이렇게 또 분명히 시간과 거리의 영향 아래에 있다. 내 삶에서 점점 멀리 더 멀어져 갔다. 4년이 지나고 나와 그레이스는 둘 다 졸업했다. 오랫동안 나와 그레이스가 전혀 언급조차 안 하더라도 어떤 무언가가 항상 존재한다. 전혀 말조차 하지 않아도 항상 조금 문제가 존재한다? 드디어 일이 터졌다. 뭐야? 졸업하고 여기서 살면서 오케스트라에 들어가고 싶어. 아마도 나는 안 돌아갈 것 같아. 아니, 가게 해주면 안 되지. 포기하지 마. 힘내. 휠 아니고 피아노? 피아노 말고는 없나? 일단 피아노. 옛날에 네가 나한테 피아노 가르쳐줬지. 난 이제 스스로 연주할 수도 있어. 네가 도착하면 직접 보여줘서 깜짝 놀라게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될 일은 없는 거야? 어이, 싸우네. 싸우겠구만. 다음으로는 뭐가 있는 거지? 어? 뭐야 이거? 어? 왠지 끝까지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뭐시오? 여기에도 뭐가 있나? 이렇게 딱 거쳤는데 여기에 남자가 침대에서 이불을 덮고 눕고 있으면은 진짜 소름이었을 텐데 그러진 않네요. 참 아름다운 게임이야. 막장 드라마 같았으면은 여기에 딱 이제 남자가 옷을 안 입은 채로 이불에 딱 있었으면 진짜 소름인데. 일단 이게 창밖이 있긴 있는데 여기도 이거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창밖. 어쩌면 다른 나라에서 사는 게 너한테 정말 매력적일지도 몰라. 하지만 여기는 네 고향인걸. 또 있구나. 달력. 확실히 우리는 자주 만나지 않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우리 관계를 끝내야만 할까? 야, 이 남자 대단하다. 하긴 억울하겠어. 이렇게 기다렸는데 이제 다시 안 돌아온다니까 억울하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진짜 플라토닉 러브로. 놀이공원이 내년에 철거되고 그 자리에 대저택이 들어설 예정이래. 너랑 같이 저기에 관람차를 타볼 기회가 아직도 있을까? 아, 이거? 되네요. 예전에 내가 너한테 준 장난감 피아노를 지금도 가지고 있어. 아, 다시 받았구나. 돌려받았구나. 더 이상은 너한테 필요 없긴 하지만. 그래, 이런 추억이 있는데. 어렸을 때 막 장난감 피아노 주면서 막 응원하고 그랬던 추억이 있는데. 네 가족이 다들 여기 있어. 아, 혼자 갔지, 맞아. 결국엔 넌 가족을 그리워할 거야. 근데 자꾸 이렇게 오게 만들면은 좀 그렇지 않나? 꿈을 막는 거 아닌가 이러면? 지금 막 정점에다가 잘 되고 있는데 이렇게 네 가족은 여기 있고 막 이런 말로 돌아오게 만들면 안 되지 않나? 그러니까 남자 잘 돼서 가는 게 낫지 않나? 책상 위에 창문. 아, 남자 찌질하다고? 그래도 억울하긴 하겠죠. 거의 진짜 몇 년이야 이게. 쭉 그냥 다른 애들은 막 중학생 고등학생 때부터 여자친구 있고 막 그래왔을 텐데
자기는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맨날 전화나 문자 같은 것만 하면서 계속 기다렸는데 갑자기 안 온다니. 어, 여기 있다. 라디오. 지금도 라디오쇼 러브큐를 듣고 있지. 예전에 우리는 영원히 저 라디오쇼의 팬이 될 거라고 한 적이 있었지. 기억해? 어, 끝났나 보다. 어, 운다. 넌 이런 식으로 포기하고 싶어? 돌아와줘. 내 곁에 네가 필요해. 난 정말로 여기 살면서 내 꿈을 위해서 계속 일을 하고 싶어. 하지만 난 네가 정말로 많이 보고 싶어. 그래서 난 할 수 없을 것 같아. 졸업 후에 너한테 돌아갈 거야. 어, 이거 이게 회피일까 과연? 일단 마음은 돌린 것 같은데 돌아오게 마음을 돌렸거든요? 과연 이게 잘한 일일까? 몇 달 후 그레이스는 돌아와서 약속을 지켰다. 나는 아버지의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나만의 칩을 만드는 꿈을 잊지 않고 계속 노력했지만 이루기는 참으로 어렵기만 하다. 그레이스는 음악학교에서 피아노 교사가 되었고 그렇게 모든 게 좋아 보였다. 이런 말이 나오면은 하지만 그레이스가 한때 피아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보여준 들뜨고 빛나는 눈빛을 전혀 볼 수 없었다. 아, 같이 살긴 하게 됐구나. 그래서 그 뒤로 같이 살게 되긴 했지만 배드인가 본데. 정말 어렵더라도 나는 고쳐보려고 하지만 모든 것이 그저 기계 같지만은 않다. 그저 무언가가 고쳐지지 않게 되었다. 끝이네. So close, so far. 이건 근데 뭐 닫기 그런 게 안 나와가지고 그 뭐라 해야 될까, 어, 분석이라든가 그런 게 안 나와서 이게 과연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모르겠네. 이건 이거는 따로 검색을 좀 해봐야겠어요. 아, 앨범. 근데 앨범엔 저 에피3 때문에 구별이 안 되지 않을까. 아, 따로 있네. 어, 아, 뭐 있네 여기도. 이거 뭐야. 근데 배드일 수도 있어. 이게 해피고. 아니, 이게 해피 같진 않아. 근데 우와, 이런 것도 있었어? 이거 뭐야? 이런 게 있네? 게임 폴더에 저장할 수도 있네? 이건 뭐야? 얘는 왜 이렇게 있어? 어, 이거 안 된 게, 안 된 것 같긴 하다. 어, 오, 쩐다, 우와. 우와. 마지막 것만 해볼 수 있어. 대박. 여기서, 어, 여기서 보내줘 볼까 싶은데. 자, 여기서 가게 해줄게로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에피소드랑은 다르게 또, 우와, 뭐야 이거? 아, 아, 싫은 거구나. 와, 쩔어. 가게 해줄, 오, 우와. 야, 갓겜이야. 지금도 널 사랑해. 그냥 가지마. 날 혼자 두지마. 제발 돌아와. 하나씩 지워나가야 돼. 이렇게 대면 지워지거든요. 지워서 다 지우고 가게 해줄게를 골라야 돼. 가게 해줄게. 널 보고? 이건 뭘까? 널 보고 싶겠지만 너도 날 보고 싶어 할지도 모르지만 하지만 만약 우리 스스로 강제로 함께하게 된다면 훗날에 그게 우리가 서로를 싫어하게 되는 이유가 될 거야. 어, 막, 어, 연출 봐. 이제 서로의 꿈을 위해 나아가자. 어, 어, 마우스 안 간다. 와, 연출 쩔어, 게임. 우리 이제 헤어지자. 눌러야 돼. 눌러. 됐어. 우리 이제 헤어지자. 아마 언젠가는 우리 다시 함께 하게 될 거야. 어쩌면 아닐 수도. 희망. 희망과 함께 우리가 내린 결정을 후회하지 않길 바라자. 희망과 함께 우리가 미소 지으며 잘 가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라자. 희망과 함께 우리가 미소 지으며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자. 여전히 널 사랑해. 그럴게. 고마워. 아, 이렇게 헤어지는 거야? 보내주고? 이해해줘서
날 위해 이렇게 어려운 결정을 해줘서 고마워. 그날 밤 나는 울었고 나는 미소 지었다. 서로의 꿈과 미래, 그리고 희망과 노력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나와 그레이스는 서로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련한 지난 추억과도 작별했다. 그 후로 나와 그레이스는 서로의 꿈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그리고 내가 꿈꾸던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실현되기 시작했었다. 이게 해피인가? 그레이스는 원하던 대로 피아니스트가 되었다. 그녀의 공연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 찬사를 받았다. 나는 대학 실험실에 들어간 후 회사들과 함께 전자칩을 개발하기 위해 일을 시작했다. 실험실의 주요 업무는 우리나라의 자체 개발한 칩의 대량 생산과 시장 적용이다. 나와 그레이스는 여전히 온 세상에서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도 우리는 같은 라디오쇼를 다른 시간대에서 청취하고 있다. 가끔은 서로 트위터에서 좋아요를 누르기도 한다. 그때 이후로 나와 그레이스는 서로를 보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날은 내 입가엔 따스한 미소가 번질 거야. 야, 이대로 최소한 30대까지는 플라토닉 러브를 계속 지켜야 돼? 자, 이렇게 돼서 러브 디스턴스의 다른 엔딩을 하나 더 봤는데, 이게 각 분기마다 헤어지는 게 따로 있나 본데. 그래서 이 두 번째에서 뭐 예를 들면 여기서 그냥 끊어버린다든가, 이거는 그냥 이런 식으로 완전 다른가 본데, 2008년에서 그냥 지금 할 게 있어서 가봐야겠어를 눌렀을 때 이만 가볼게? 알았어. 휴대폰을 바라보고 있을 때 점점 더 침묵에 빠진다. 기다린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고 문자하고 있을 때? 점점 더 길어지며 문자를 하고 있을 땐가? 지금도 그레이스에게 가끔 연락하고 있지만 지금 연락 빈도에 서로 편하게 느끼고는 있다. 나와 그레이스 사이의 연락은 서서히 덜해져가고 있다. 아, 자연 소멸하는구나 이거는. 나와 그레이스는 결국 정리하지 않았었다. 졸업 후 그레이스는 해외에 머무르는 걸 선택했었다. 그 이후로 나는 그레이스를 다시 만나지 않았다. 그 후로 나와 그레이스는 서로의 꿈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그리고 내가 꿈꾸던 거, 뭐야 이거 똑같은데요? 뭐야 이건 똑같네? 대신에 내용이 좀 다르지 않을까? 찬사를 받았고? 똑같고? 똑같고? 눈부신 활약하고 있고? 라디오? 똑같고? 좋아요도 똑같고? 보지 않았고? 이건 똑같네? 아, 뭐지? 진이 따로 있나 여긴? 일단 앨범 자리가 세 자리가 비기 때문에 뭔가 있는 건 맞아요. 뭔가가 있는 거는 맞는데, Meet again, bye again, 다시 만났지만 또 헤어지는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도시로 이동하자마자 바로 헤어진 그 부분이죠. 여기서 관람차를 안 타야 되나? 관람차 말고 다른 게 있는 거 아니야? 어디? 관람차밖에 없는 것 같은데? 휠도 아니고. 그래서 안 타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이대로 빠이빠이 하나? 그런 건 또 아닌 것 같네. 관람차는 타야 되나봐요. 타자. 뭐야. 타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올라가다 손잡고 그런 거였는데 쭉 넘어가고. 아, 맨 처음에 말 안 걸면 여기서 그냥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그 해외 대학으로 가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손잡지도 않고 그냥 로맨틱한 부분 다 빼고 그냥 보내고, 뭔가를 말하고 싶었던 것처럼 일단 살짝 입을 열기 시작했고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 원래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부분이었는데 그냥 이렇게 마음속에 묻어두고 보내버리는. 침묵의 순간이 잠시 흐르고 그녀를 본 순간 그녀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미소 짓고 있었다. 고맙고 기뻐. 우린 서로 미소 지었고 서로 울음을 터뜨렸다. 그렇게 우리의 마지막 시간을 조용히 보냈다. 서로 울고 있네요. 근데 이거는 결말이 똑같을 것 같네. 며칠 후 그레이스는 국제선을 타고 해외로 떠났고 다시 만날 수 없었고,
그 후로 나와 그레이스는 오 이것도 똑같은 것 같은데요? 뭐지? 다른 게 있나? 완전 그냥 시기가 달라야 되나 봐요. 뭐 어렸을 때라든가 그래야 앨범이 채워지나 봐. 애기 때쌩 까는 거막 그런 거. 여기서 최초의 만남 이 부분으로 와가지고 이 애를 한번 쌩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관심은 줘야 넘어가긴 하는데, 관심 주고 같이 만화 볼래? 라고 하니까 시선을 거두지 않았고, 뭐야 이 괴짜는 그냥 혼자 있게 놔두고 만화나 봐야겠다. 하지만 쓸쓸해 보이는데 누군가 저 여자애랑 같이 있어줘야 할 텐데, 신경 쓰지 말고 만화나 계속 보자. 그래도 여러 번의 기회를 주네. 아니, 두 번밖에 안 주는구나. 뭐가 됐네. 오늘 난한 여자에 대해 꿈을 꾸었다. 내가 어린 아이였을 때, 내가 여전히 이 집에 살고 있었을 때, 잠시 동안 그녀를 자주 볼수 있었다. 간신히 그녀에게 말을 걸었었고, 나는 그녀가 언제나 특별하게 정말 느껴졌다. 정말 특별하게 느껴졌다. 만약 우리가 친구가 되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게 되었을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는 마찬가지로 그녀에 대한 인상이 희미해져 왔다. 뭐지? 여기서 앨범 다시 할것 같은데? 왜 내가 이런 상관없는 것들을 생각하고 있을까? 아마도 단지 내가 방 청소를 할때 우연히 이 라디오를 찾아서 그런가. 이제 잘 시간이다. 내일은 결혼식이 있는 날이다. 어? 본인 결혼식인가, 설마? 파 메모리. 앨범? 아, 다 찾네. 라디오랑 이 피아노.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쪽 루트는 너무 좀 슬프다 좀. 이거 해도 서로 원치 않는 인생을 남은 인생을 같이 사는 거고, 그다음 이거 같은 경우는 서로 진짜 그냥 연애도 못하고 플라토닉하게 계속 사는 거 아니야? 정처 없이 언젠간 만날 걸 기대하면서 그러다 막 40살까지 못 만날 수도 있는 거고. 야, 애매한데요? 얘네들은? 너무 순수한 바보들이라서 불쌍한데, 좀? 차라리 여기 하지, 여기 얘네들은 좀 불쌍하다. 장거리 연애는 하는 게 아니다, 결론. 예, 그니까. 둘다딱 준수하고 능력도 있구만. 한 명은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성공해가지고 사업도 번창하고 도시에 살면서 도시로 막 이사도 하고 그러면서 잘 되고 자기 꿈도 막 연구도 하고 막 그러면서 살고 있고, 한 명은 또 피아니스트고 촉망 받는 피아니스트고 결국엔 정점에 일을 얻고. 그래가지고 둘다 능력도 있고 잘났고 괜찮은데 바보들이네. 저러면 안 되는데. 자, 어쨌든 러브 초이스라고 하는 게임의 첫 번째 파트, 러브 게임과 러브 디스턴스를 끝냈는데, 이세 번째 파트 같은 경우는 아직 번역이 덜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할수 없다라고 하던데, 그래서 아쉽게도 여기서 이게 번역되기를 기다리면서 나중을 위해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빨리 이 부분에 대한 한글 패치 같은 게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거 뭐야? 뭐야? 세줄 맞추라고? 이거 뭐야? 그냥 파트가 아니고 미니게임인가, 설마? 그대로? 뭐지? 한번 그냥 해볼까? 이러면 뭐가 되는 거지? 일정 점수나 콤보를 내라. 뭐, 목적을 알면 좋겠는데, 그걸 하면 뭐가 나오나? 애니팡인가? 아, 게임하고 있는 거구나. 아, 뭐야. 이것도 뭔가 이야기가 있는 건데, 미니게임부터 시작한 거구나. 이거 받으면 뭐, 이야기가 시작이 되겠죠? 그치만 번역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네요. 뭐지? 긴 머리 남잔가? 문자 한건 왔고, 뭐라는 거야? 자, 아무튼 요거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합시다. 자, 굉장히 아름다운 게임이었네요. 지금까지의 미연 씨랑은 좀 많이 다르고 이쁜 느낌의, 특히나 요런 부분 되게 이뻤고, 요런 느낌의 게임이었습니다. 자, 스팀 게임 2200원짜리 갓겜 러브 초이스라고 하는 게임이었고요. 약간 기존의 선택지를 파괴하는 그런 느낌의 아주 재밌는 게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두 번째도 되게 슬프고 좋은 내용이긴 했는데, 첫 번째가 배울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일깨워주는 바도 많았고, 부분 부분마다 배울 것도 많고, 첫 번째 파트가 되게 좋았습니다. 이 러브 게임. 이 부분에서 굉장히 인생이 다 담겨 있는 막 그런 느낌이었어요. 자, 어쨌든, 갓겜. 러브 초이스라고 하는 게임이었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새벽 늦은 시간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